정말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은데 한분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소녀시대의 완전체가 드디어 보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을 모이신 건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예. 네,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좋은 공연이 있다고 들어서 저희 또 소녀시대 멤버들이 개인 스케줄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시간이 맞아서 우리 꽃나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그렇고 매년 우리 소녀시대 분들은 기부 활동이나 이런 나눔 활동들을 항상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매년 나눔 활동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받으니까 그런 막 큰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많은 팬분들, 특별히 남성분들께서는 소녀시대의 몸짓 하나, 손짓 하나에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살아서기 때문에 올해 소녀시대의 10주년이 되셨잖아요. 달려가던 소녀들 어느 10주년이 된 그 시간이잖아요. 우리 꽃나무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가 참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꽃나무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좀 한번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꿈을 다 갖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되게 어린 나이에 꿈을 이룬 편이잖아요. 저희도 우리 소중한 선배님 같은 선배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꿈을 이룬 것처럼 우리 꿈꾸는 청소년분들한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한 곡 더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혼자만이 없어서 이제 감사하라지고요. 네, 베트남에서는 처음 들려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소녀시대의 그 마지막으로 활동 있었던 그 정규 앨범의 그 여름에 최근에 활동 있었던 파티라는 노래. 파티!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라고 하면 파티! 쏘리 쏘리!